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 2023년 네. 범띠운세 준비했는데요. 네. 범띠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성향들은 어떤지 한번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 제가 알려드릴게요. 범띠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머리도 참 영민하고 머리도 참 좋아요. 그리고 이게 삶이 그렇게 고달픈 분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전체적인 띠를 봐서 말씀드리는 거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봐드리면 좀 틀려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범띠분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그리고 금전법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정치, 외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쪽으로 많이 가셔요. 사자 쪽으로. 근데 26살 무인생 분들, 이 무인생 분들은 특히 올해 한 해는 취업을 한다든지 올해 이제 취업 준비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운이 참 좋아. 이 범띠생들이 올해 운들이 있으시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38 병인생들, 이 병인생들은 올해 몸을 좀 조심하셔야 돼. 물론 직장 우리가 다니는 것도 사업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올해는 몸을 좀 조심하셔. 위, 간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50에 갑인생들, 특히 갑인생들은 올해 사고수가 불명하게 있거든요. 운전을 한다든지 어디 간다든지 할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고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리고 이민생들, 이민생 62 이분들은 올해 이동수가 좀 많으세요. 뭐 집을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 직장에서 뭐 퇴임을 한다든지 이동수가 좀 많아. 올해는 뭐 집도 이사해야 되고 건물도 팔아야 되고 이런 분들이 특히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매매가 올해 또 너무 안 좋거든요. 이런 분들은 많이 비셔야 매매운이 좀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74세 경인생들, 이 경인생들이 특히 고질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 병원에 암에 걸리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특히 집안 내력에 특히 많을 거야. 간암, 위암 그렇게 걸리신 분들이 많으니까 병원에 특히 많이 다니시거든요. 특히 몸을 추스려야 돼. 몸을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근데 약간 좀 들어보니까 그 범띠분들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범띠 운이 좋은데 이 제가 나눠서 말씀드렸잖아, 하나하나. 네. 근데 이분들은 나눠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정확한 거 오셔서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그럼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2023년 범띠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